안녕하세요. 바이올리니스트 박재린입니다. 저는 지금 안산필과 리움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을 맡고 있고요. 활동으로는 앙상블 포럼 21, 어린 트리오에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해봤는데요. 소리가 우선 강하고요. 굉장히 울림이 많았어요. 특히 A선과 D선 쪽에서 울림이 굉장히 많았고요. 제 악기가 좀 밝은 소리를 내는 악기라서 이런 이 줄에 E선과 A선 이런 조합들이 굉장히 울림이 많았기 때문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지만 이렇게 좀 어두운 다크한 소리를 내는 악기 같은 경우는 좀 덜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악기에서 울림이 그 줄에서 굉장히 커서 비브라토 하는 데 있어서 이 울림이 조금 이 악기의 고유의 소리에 조금 방해하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울림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비브라토를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모아서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조금 약간 방해하는 요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줄을 구매해서 사용할 때는요, 제가 생각했을 땐 어두운 곡보다는 밝은 느낌의 곡에서 이 줄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모차르트나 좀 이렇게 밝은 곡들, 그리고 악기 자체도 조금 이렇게 다크한 소리 나는 악기보다는 이렇게 화려하고 좀 밝은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에 장착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